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리모컨 사업. 2002년 9월 17일 화요일 맑음. 가끔 철남 야시장을 찾는다. 아직 차지하는 날이 석양빛에 창백하게 빛날 때 철남으로 향했다. 샤발. 퇴근 시간이라 많은 자전거가 오가고 있었다. 벌써 이곳에 와서 두 번째 계절을 맞았다. 이제 학교 공부를 시작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것밖에 없다. 나는 언제나 사업다운 사업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위안 삼았던 것은 그분이 필요하니까 보냈겠지 뭐 하는 것이었다. 철남 야시장에는 지난 8월에 왔던 대구의 율리안나 자매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진 아이가 있다. 그 아이 이름은 봉춘이다. 부모와 봉춘이가 함께 장사하는 그 집은 어느새 나의 단골집이 되었다. 가끔 저녁에 하기 싫어 들를 때면 서비스 안주도 주고 오늘은 맥주 한 병을 그냥 주었다. 봉춘이 아버지에게 한 잔을 권했더니 앞자리에 와 앉으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8월에 왔던 율리안나 자매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전화요금이 비쌀 텐데요. 편지를 쓰시지요. 아니, 애 보고 편지 쓰라 했더니 글자를 잘 모르겠다고 해서리. 그러면서 3분에 10원밖에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율리안나 자매님의 그 아이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지만 이 가족의 율리안나 자매님에 대한 생각도 각별한 것 같았다. 아마 이것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둥둥이 문제도 그런 것 같다. 얼마 전에 인천에 계신 세레나 자매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자매님에게 그 아이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간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산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루도 기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마주보고 앉아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다. 서로 공유하는 일이 없어도 서로 마주한 일이 없어도 우리는 마치 리모컨처럼 사랑할 수 있다.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지난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초조해하고 자책했었다.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 주제에 성급하고 주제넘은 생각을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분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다. 봉춘이에 대해서 대구의 율리안나 자매님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둥둥이에 대해서는 인천의 세레나 자매님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다. 글쎄 굳이 이름을 붙이라면 리모컨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거기에 나는 그저 도구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업은 시작되었고 서로 마주보지 않아도 이렇게 리모컨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컴컴한 하늘에 잿빛을 찾은 찌그러진 달이 한마디 했다. 이 얼빵한 녀석.